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신문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 참 많이 쓰시죠?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꼭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 많이 봅니다. 뭐 TV도 되겠고요. 컴퓨터도 되겠고. 그런 시간을 영어로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이 스크린 타임이 긴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입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오늘은 영국으로 출발합니다. Teenagers who watch screens in free time do worse in GCSEs. In wake of suicides, MIT bolsters mental health services. How Turkey is tackling child labor and hazelnut harvesting. J.K. Rowling just dropped a bomb on Harry Potter fans, revealing they've been saying Voldemort's name wrong for 15 years. 오늘 헤드라인 네 가지 잘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eenagers who watch screens in free time 이라고 되어 있군요. Screens라고 해서 복수로 썼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이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컴퓨터, TV 모두 다 스크린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스크린을 보는 시간? 글쎄요. 저라면 전자제품을 보는 시간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에 전자제품과 함께하는 10대 아이들이 do worse in GCSEs.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do worse니까 더 못하는 거고요. 어떤 시험인가 했더니 영국의 중등교육 자격 검정 시험이래요. 잘 모르시겠죠? 찾아봤더니 보통 16세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의무교육을 11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를 보는데 대학 입학을 할 때도 이게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한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가디언지에서 나온 겁니다. A Cambridge University study suggests 라고 해서 suggest란 말이 나왔군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주어로 suggest라고 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지금처럼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가 말하다는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다. 혹은 A에는 B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즉, 이번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는 바는 혹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라는 얘기니까요. 14-year-olds who spend even an hour a day watching TV or online. 주어가 기네요. 14살 된 아이들 가운데 심지어는 even an hour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이라도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spend an hour online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활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fall behind their pe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fall behind somebody 누구에게 뒤처진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누구에게 앞선다라는 말도 우린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get ahead of somebody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연구에서는 말이죠. 방금 나왔듯이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성적이 안 좋다라는 내용을 연구한 건데요. 우리는 연구하지 않고도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In the wake of suicides. In the wake of. 역시 얼마 전에도 한 번쯤은 나왔던 표현인데요. 뭐뭐 이후에 그 결과로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 after and as a result of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살 이후 그 결과로 MI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죠. 공대가 bolsters mental health services. 말 그대로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bolster, 강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강화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해서 MIT가 이거의 약자가 되겠군요. 말 그대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인데요. has announced a series of measures.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조치일까요? 당연히 목적이 되겠죠. To bolster mental health services.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혹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which is가 생략됐고요. A move. 어떤 조치냐면 that followed soul searching across the scho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IT 학교 전역에서 있었던 soul searching. 영혼을 발견하니까 무슨
나의 반쪽을 찾고 이런 거 아니죠. Soul searching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성찰 혹은 자기 반성,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게 있은 이후에 있었던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soul searching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after four suicides in the span of a year. In the span of, 이러이런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4명이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MIT는 뭐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학교죠. 정말 멋집니다. 학교 자체가요. 또 멋있어요. 가보면. 1년 사이에 4명이 목숨을 끊으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MIT 학부생 가운데 자그마치 24%가 전문가로부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부를 꼭 잘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How Turkey is tackling child labor. 중요한 문제죠. 자, child labor는 아동 노동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Tackle이란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문제에 맞서 싸우다, 대처하다라는 얘기니까요. 터키가 어떻게 아동 노동에 대처하고 있나요? 그것도 in hazelnut harvesting. 헤이즐넛 참 좋아하시죠? 이 헤이즐넛이라고 하는 것의 수학에 있어서 말이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소식입니다. Efforts to curb hazelnut picking by underage day laborers. 두 가지 표현을 아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curb. 우리말로 하면 막다, 억제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underage는 나이가 미치니까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형용사인데 day laborer, 낮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일용직 노동자. 다른 말로 하면 날품을 파는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흔히 하는 말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바로 헤이즐넛을 따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인 소위 날품을 파는 어린아이들이 따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a bearing fruit in Turkey라고 되어있군요. bear fruit. 일부러 이 표현을 썼습니다. 왜? 지금 헤이즐넛 수확하는 이런 분위기니까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bear fruit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결실을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터키는 어떤 나라인가 했더니 which is the world's main producer of hazelnut. 헤이즐넛의 주요 원산지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but some migrant families are resisting. 일부 이주 노동자들의 그러한 가족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터키가 말이죠.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헤이즐넛 산지라고 하는데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자그마치 74%랍니다. 이런 헤이즐넛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만 400만 명이라고 하는군요. 문제는 아동노동을 막으려고 정부는 노력하지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애들이 일을 안 하면 돈이 준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소식이죠? 아세요? J.K. 롤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해리포터.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J.K.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Just dropped a bomb on Harry Potter fans. 이렇게 되어 있군요. Harry Potter. 미국식 발음인데 영국 거니까 영국식으로 읽으면 Harry Potter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해리포터 팬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Drop a bomb. 폭탄을 떨어뜨리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Revealing they have been saying Voldemort's name wrong for 15 years. 무슨 헤드라인이 이렇게 긴 건가요? 이 팬들이 지난 15년 동안 볼드모트의 이름을 say Voldemort's name wrong. 잘못 불러왔다라고 폭로한 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The name Voldemort may be spelled with a T. 그렇죠? 볼드모트라는 이름은 may be spelled with a T. spell은 spelling이다라는 얘기니까요. T가 하나 있는 스펠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If you have been pronouncing it with one. 이것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pronounce란 말은 발음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죠? 제 이름은 김성백입니다. 그럴 때 제 이름의 발음은 김성백입니다. 이게 pronounce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it은 Voldemort's name이고요. with one 할 때 이 one은 뭐예요? a t예요. t를 가지고 발음을 하고 있다면 you are wrong. 잘못 발음하신 겁니다. 즉 Voldemort
라고 하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The name should be pronounced Voldemort, not Voldemort. 발음이 Voldemort라고 발음해야지 T를 써서 Voldemort라고 하면 안 된다고 Rowling said on Twitter. 롤링 작가가 트위터에 밝혔다는군요. 놀라운 일인데요. 해리포터의 볼트모트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름 자체도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영어로는 he who must not be named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트모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작가가 원래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T를 쓰면 안 되고 Voldemort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번에 처음으로 폭로를 했다고 얘기하는군요. 자기 혼자 제대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Teenagers who watch screens in free time do worse in GCSEs. Teenagers who spend hours on screens during their free time, either watching TV, playing computer games, or surfing the internet, appear to achieve lower grades at GCSE, according to a study. The researchers studied 845 students. A child's level of physical activity appeared to have no effect, good or ill, on academic performance. When the researchers analyzed time spent on different screen activities, they found that TV viewing was the most damaging. The researchers also acknowledged that technology had moved on exponentially since they initiated their study in 2005 and called for further research to catch up with rapidly changing screen habits. 오늘 전자기기 사용하는 시간과 학업 성적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는 양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쉬운 편이니까요. 편하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죠. Teenagers who spend hours on scree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전자기기를 보는데 사용하는 10대 아이들의 경우인데요. 언제요? During their free time. 자유시간이에요. 물론 수업시간은 곤란하고요. 그게 either watching TV, 그래요. TV를 보는 것이든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surfing the internet. 말 그대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이든 간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앞에서부터 잘 끊어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appear to achieve lower grades at GC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말이죠. achieve, 달성하다라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According to a study, 한 연구에 따른 결과가 되겠는데요. The researchers studied 845 students라고 되어 있군요. 이 연구팀은 말입니다. 845명의 학생들을 studied,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A child's level of physical activity,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신체 활동이죠. 얼마나 애들이 뛰어다니냐, 걸어다니냐,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가 하는 그 수준은 appear to have no effect.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역시 보였습니다. Good or ill.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죠. 그리고 have an effect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얘기니까 한 번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Have an effect on 혹은 have no effect on. 바로 academic performance. 학업 성적의 말이죠. 즉,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성적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는 연구 내용이에요. When the researchers analyzed time which was 생략 spent on different screen activities 이렇게 됩니다. 보통 어디에 활용된 시간이라고 한다든가 어디에 쓰인 시간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time spent on something 이렇게 쓴다는 것도 역시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연구팀이 각기 다른 가전제품 혹은 전자제품을 활용한 것에 쓰인 시간을 분석해 봤을 때 they found that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냐면요. TV viewing was the most damaging. TV 시청이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보거나 이런 것보다 가장 피해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V 없어야 되겠는데요. The researchers also acknowledged that acknowledge는 인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번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 인정한 바는 technology had moved on exponentially라고 되어 있군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move on은 develop 이런 단어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해 왔다. 발전이 되어 왔다. 과거 완료로 쓴 이유는 인정한 것보다 그때까지란 얘기니까요. 과거에 인정했는데 그 전부터 그때까지니까 과거 완료로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exponentially. 우리말로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란 얘기니까요. 언제 이래로? Since they initiated their study in 2005. initiate. 뭔가를 시작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2005년 이 연구팀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했고요. 왜냐면 2005년이면 스마트폰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휴대전화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call for 요구하다 혹은 촉구하다라는 말인데요. further research, 추가적인 연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research, 조금 전에 study는 according to a study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연구라고 하는 research는 추상명사로 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연구는 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가 했더니 to catch up with rapidly changing screen habits. 아이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catch up with, 따라잡다라고 할 때 쓴 말이죠. 따라잡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가전제품이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휴대전화가 됐든 가지고 보다 보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필요할 땐 써야 되겠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eenagers who watch screens in free time do worse in GCSEs. Teenagers who spend hours on screens during their free time, either watching TV, playing computer games, or surfing the internet, appear to achieve lower grades at GCSE, according to a study. The researchers studied 845 students. A child's level of physical activity appeared to have no effect, good or ill, on academic performance. When the researchers analyzed time spent on different screen activities, they found that TV viewing was the most damaging. The researchers also acknowledged that technology had moved on exponentially since they initiated their study in 2005 and called for further research to catch up with rapidly changing screen habits. 오늘 이 말은 어떻게? How to say in English 코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 휴대전화 보급률은 어떻게 할까요? Korea's mobile phone penetration rate is more than 100% 라고 쓰시면 됩니다. 보급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가인데 이 휴대전화가 시장 속에 얼마나 침투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보급률은 penetration rate이라고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100%가 넘었다는 얘기는 국민 수보다 휴대전화 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진짜 통계예요. 한국 학생들 5명의 1명꼴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one in five students in Korea 몇 명에 몇 명 할 때 one in five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 아이가 is addicted to smartphone use라고 하시면 되겠죠. 즉,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할 때 cell phone use distracts students from their studies.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학업에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신다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참 뻔한 얘기입니다만 영자 신문을 통해서 보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시고요. 다시 보기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